네, 안지욱이 오는 11월 5집 사운드 라이크 유를 발표하고 가수로 컴백합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03년에 4집 앨범 이후 2년 6개월 만의 앨범으로 안지욱 기획사 측은 이번 앨범의 테마를 쓸쓸함으로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안지욱은 지난달 말 앨범 재킷 촬영을 마쳤으며 오늘과 오는 4일 강원도 강릉과 서울에서 타이틀곡 두루루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안재욱은 이번 앨범을 발표한 뒤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과 공연 위주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